확진자가 늘어난 태백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정서 나리랑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단풍이 사흘가량 늦었는데 이달 중순쯤 단풍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항에서 북방항로 사업을 추진했던 해운선사가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선박을 바꿔 사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연탄은행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단체 봉사활동이 줄어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3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원주 15명, 동해 4명, 속초와 평창, 양구, 인제 각각 2명, 삼척과 영월, 춘천, 강릉이 각각 1명씩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5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 이틀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나온 태백시는 오늘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7개 시군에서 거리 두기 3단계가, 속초시에서는 4단계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시군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아리랑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리랑제 행사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웰리스 축제와 플랫폼 구축 등의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가을 행락철과 맞물려 감염 확산이 더 우려됨에 따라 올해 아리랑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발 1,700m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형형색색의 빛깔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설악산 첫 단풍이 예년보다 좀 늦게 시작됐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최정상 대청봉까지 직접 걸어 올라가 첫 단풍을 만나고 왔습니다. 새벽 5시, 설악산 입구를 출발해 5시간가량을 걸어오르자 최정상 대청봉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산 능선 주변으로 물감을 흩뿌린 듯 단풍잎들이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대청봉 일대를 휘감은 운해와 빨갛고 노란 단풍이 어우러져 가을 설악산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해발 1,700m가 넘는 설악산 정상 대청봉 일대입니다.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부터 해발 1,400m 지점까지 첫 단풍이 물든 겁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설악산 첫 단풍은 평년보다 사흘 늦어졌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기온 변화가 심하지 않아서 예년부터 한 2, 3일 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가을 정취에 흠뻑 빠진 등산객들은 단풍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쁩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게 와보니까 날씨도 화창하고 단풍도 생각보다 예쁘게 지고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고 그래요. 설악산 단풍은 10월 18일쯤 천불동 계곡까지 빨갛게 물들이면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은 우리나라를 점점 물들이기 시작해 이번 주말부터는 오대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치악산은 9일, 지리산은 12일, 한라산은 14일, 북한산은 17일쯤 단풍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단풍철 산악회 모임 등으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속초항에서 북방항로 사업을 추진해온 해운선사가 면허를 반납하기로 해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해운선사 한창해운은 2019년 북방항로 운항을 위해 선박을 확보하고 해수부로부터 조건부 해상여객 운송 면허를 받았지만 선박 수리를 하지 못해 이달 중으로 면허 기간이 종료됩니다. 속초시는 이미 조건부 면허가 한 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조건부 면허가 2회 이상 연장될 수 없는 만큼 현재 선박으로는 북방항로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선박을 대체해 사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되다 잠시 중단됐고 2013년부터 다른 선사가 1년가량 항로를 유지하다 포기한 뒤 현재까지 항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15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상증자 청약에서 100% 이상의 초과 청약률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앞선 5대1 무상감자에 이어 150억 원 규모 유상증자 납입까지 완료해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된 자금은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인건비, 중형기재 도입 등을 통해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전국 39곳이 선정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5곳이 포함됨에 따라 전체 720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사업을 벌입니다.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는 일반 근린형에 태백시와 원주시, 홍천군이, 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형에는 고성군과 인제군이 포함됐습니다. 태백시 황지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5년까지 모두 177억 원대의 사업비가 들어가 황지 이음터 조성, 공유 문화 주방과 집수리 등의 차별화된 전략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고성군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거진 육리 일원에는 공원과 시니어 클럽하우스, 소규모 주차장 등이 조성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쩍 쌀쌀해지면서 가을을 체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맘때면 바빠지는 곳 바로 연탄은행입니다. 코로나19로 봉사자 수가 줄면서 연탄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이승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탄을 실은 트럭이 골목길로 들어섭니다. 연탄은행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할머니의 창고에 채워야 하는 연탄만 150장. 좁은 골목길을 오가며 3.6kg짜리 연탄을 두 손 가득 들고 쉼 없이 옮기지만 창고가 들어차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몸은 고되지만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연탄이 절실한 이들을 생각하면 쉬어갈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아주 보석의 보석 저에게. 아주 해주기 아주 금쪽 같은 진짜 아주 보석 같은. 이날 직원 3명이 옮겨야 하는 연탄만 600장. 긴 줄을 따라 연탄을 전달하던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단체와 기관 봉사가 줄면서 현장은 이처럼 일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자원봉사자만 연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단체 봉사의 90%가 감소하면서 봉사자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개인 봉사자들, 가족 봉사자들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지난해는 코로나의 어려움을 그래도 잘 극복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더 큰 염려가 되는데요.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은 는 반면 자원봉사자 수는 줄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사를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안 되니까 많이 애로는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0인분의 도시락을 만들지만 조리실 직원은 한 명뿐. 코로나19 위기 속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마저 줄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 6.25 전쟁 당시 영동 지역에서도 많은 민간인 학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다큐멘터리 숨을 통해 이 같은 민간인 학살 사건의 실상을 알리는 데 노력해 왔는데요. 진실화의 위원장과 피학살자 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 사건은 강원도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국군과 경찰, 인민군, 미군, 좌익과 우익 가릴 것 없이 전쟁 양상에 따라 학살의 가해자가 수시로 바뀌는 동안 수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못한 채 7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근식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 윤호상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장, 김남현 가톨릭 관동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이 나서 강원도의 학살 사건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먼저 윤호상 유족회장은 민간인 학살을 전통성 없는 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명백한 국가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승만과 친일군경이 자기의 전통성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인 학살을
학살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정통성 유지가 됐죠. 피해자들이 접수한 사건들만 조사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연루한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절차대로 접수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법을 개정하느라고 여야가 부딪히고 이런 과정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증언부터 받아놓는 그런 방식, 그러면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조사관의 확충도 필요할 것이고 그 방법적인 거를 고민,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영동 지역은 학살의 실태 조사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 설득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배상 문제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유해 발굴, 뭐 위령탑, 뭐 이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잖아요. 여기는 동해안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득하고 홍보하고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근식 진화위원장은 현재 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일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최대한 그 저희들 만나는 국회의원들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걸 미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진지하게 고려를 해서 배보상 규정을 넣거나 아니면 배보상 특별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강원도에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족회가 만들어져 강원도 내 유족들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 유족회를 결성했으니까 합심해서 그 유족회를 갖다가 좀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했던 사항을 좀 더 이제 정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 영혼들을 달래주고.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강원도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이 토론은 10월 3일 오전 8시 20분 MBC 강원 영동 시사반장 시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고성군 거진읍 7번 국도에서 4.5톤 화물차와 1톤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는 74살 한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 70살 문모 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성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프로 서핑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고성 봉수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서핑 챔피언십 투어 대회는 남녀 숏보드와 롱보드 등의 4개 부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성인 선수 60여 명과 주니어 선수 20여 명이 참여해 파도 상황을 보고 사흘간 경기를 치릅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모든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동해신항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문성혁 장관은 오늘 오전 동해신항 건설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동해항이 북방교역 거점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해신항은 동해항 옆에 접안시설과 방파제 등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진 등대공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찬반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고성군은 지난달 27일 고성군 수협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거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관 간담회를 열었지만 찬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거진읍 지역의 번영회나 이장단 협의회 측은 찬성 의견을, 바다 환경 오염과 어장 피해를 예상하는 어촌계는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양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메이커스페이스 양양에 오다 체험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양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0월에 열리는 축제 행사의 전면 취소 또는 연기를 당부함에 따라 메이커스페이스 행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메이커스페이스 협의회는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체험 행사 일정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방화 미수와 건조물 침입,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삼척의 한 펜션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다른 숙박업소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모두 49구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선과 인제, 평창을 중심으로 멧돼지 폐사체가 집단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에서는 모두 8개 시군에서 49구가 발견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정선이 17구, 인제 10구, 평창 8구, 양양에서 6구가 나왔고 강릉 4구, 홍천 2구, 춘천과 고성에서도 각각 한 구씩 발견됐습니다. 강릉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강릉시와 경찰서가 힘을 모읍니다. 강릉시는 여성 청소년과 교통 분야 조례 제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강원 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지역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경찰에 접수된 무단횡단 사고가 잇따른 일부 도로에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시민 안전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양군이 가을철 산불 조심을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조기 운영합니다. 양양군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보다 한 달 빠른 오늘부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20명을 조기 배치해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산불 취약 지역 관리, 산불 조심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합니다. 양양군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로 입산자가 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법정 기간보다 앞서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강원도 선수단의 결단식이 열립니다. 오늘 결단식에는 선수단을 대표해 강원 최고 선수 30명이 참가해 고장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제102회 전국체육대회에 강원도 선수단은 37개 종목에 참가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